실존교본 1권에 있는 안동역에서 노래 간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주는 이제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연주를 말하죠. 예, 전주는 노래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연주 부분이고요. 전주와 노래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예,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색은 오르간 음색을 썼고요. 예, 간주 처음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죠. 네, 쉽더라도 그 느낌은 이제 살려서 연주를 해줘야 되니까요. 네, 보시면 마디 두 개씩 끊어서 한번 보면 마디 두 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단이라고 그러죠. 단. 예. 첫 번째 단 보면은 파미 파미레. 예, 두 번째 단 보면은 솔파 솔파미. 예, 세 번째 단 보면 라솔 라솔파. 예. 한 음씩 올라가죠. 똑같은 형태를 예, 한 음씩 이렇게 올려줌으로 해서 예, 감정을 조금 더 이렇게 업해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정을 고조시켜 주었다가 이제 살짝 마무리를 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파미레미. 예, 저는 그 부분은 이제 테누토 형식으로 쳤어요. 테누토는 이제 그 음의 길이를 쭉쭉 그 박자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했는데요. 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간주를 트럼펫 같은 브라스 악기로 만약에 연주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은 스타카토 형식으로 처리를 했죠. 네, 스타카토는 이제 끊어서 연주하는 걸 말하죠. 네, 테누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내줍니다. 어떤 뭐 테누토가 됐든 스타카토가 됐든 그 부분을 뭔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연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이 어렵죠. 예. 음색을 좀 바꿀게요. 오르간 음색으로. 네, 우선 여기까지. 보면 이제 8분음표, 처음에는 8분음표, 그 다음에 꺾기 한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8분음표들이 계속 나오죠. 각각의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똑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리고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하실 때는 트로트 리듬에 맞춰서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왼손 코드 누르지 말고 우선은 박자부터 맞춰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딱 드럼 소리만 나게 해서 연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마디 예, 틀어놓고 둘, 셋, 넷 그죠? 여기서까지 딱이 마지막 마디 딱 마지막 불 꺼질 때 라가 딱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까지 요로 불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 집어 넣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요런 식으로 예, 맞춰서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더 어렵죠? 그죠? 예,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빨리 쳐야 돼요.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전에 다른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하고 어려운 박자들은, 예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하나 대입시켜 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연습하시면, 맞지 않아요. 네. 하나하나 여기다 이렇게, 멜로디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던 거를 이제 해보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또 하시다 보면 또 됩니다. 그 고비만 넘기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멜로디 이 오른손 운지 연습도 안 됐는데 얘 틀어놓고 맞춰서 하시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멜로디 연습이 우선 되셔야겠죠. 이제 막힘없이 멜로디를 칠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된 다음에 디테일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멜로디 연습도 안 됐는데 틀어놓고 막 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네, 오늘 안동역에서 간주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노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